뭔지 무슨 연관이 있지? 요거보다 더 맛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우렁매운탕이 솔직히 진리긴 해요. 안녕하세요, 방풋산 조개마스터 화탱이 윤구예요. 저희가 먹어볼 거는 매운탕, 우렁매운탕인데 빨간 매운탕하고 하얀 지리 두 가지를 먹어볼 거예요. 배고프기도 하니까 먹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매운탕이에요, 이거는. 미리 좀 끓여놨는데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을게요, 이거는 뭐. 해장된다, 그지? 와. 어제 술 안 먹었는데 해장돼요, 지금. 어우, 죽인다. 시원해. 원래 우렁매운탕이 솔직히 진리긴 해요, 이게. 다른 매운탕보다 훨씬 더 맛있죠, 이게. 딴 데서는 매운탕 안 먹어봤는데 우리 거 먹어본 거 중에서는 우럽매운탕이 좀 최고더라고. 우럽만한 게 없었죠, 진짜. 난 우럽회도 맛있던데, 근데? 좀 쪼려야요. 약간 걸쭉해질 때, 딱 기름 딱 떠있대. 딱 그때 먹어야 딱 진짜 맛있어, 그지? 그렇지. 어, 이건 진짜 맛있네, 칼칼해. 원래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술 먹고 다음날 딱 먹어도. 술 먹을 때 먹어도. 그렇죠. 술 먹을 때 먹어도 되고, 남아서 다음날 해장 먹어도 되고. 지리 국물 먹어보자. 지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맵지 않은 매운탕이지, 맵지 않은 매운탕.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오면 많이 시켜요, 이거는. 오, 마이가. 우린 여기다가 미역 넣잖아. 예. 근데 딴 데는 미역 안 넣는데. 아, 진짜요? 네. 저희는 지리에다가 미역 넣거든요. 근데 딴 데는 뭐 안 넣는다고 하더라, 더 맑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보다 맑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저는 미역국 비슷한 우럭 들어간 게 당연히 지리라 생각했거든요. 요거보다 더 맛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미역국인데 소고기 대신에 우럭 있는 맛. 좀 찐득해요, 느낌이. 깔끔해. 맑고 깔끔해. 이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차양고추 좀 썰어 넣으면 나는 딱 그게 딱 좋아. 살짝 칼칼하면서.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센 척하지 마. 요게 보통은 원래 우럭은 회도 맛있기 때문에 회 떠먹고서 남은 걸 매운탕 끓였는데, 오늘은 매운탕 위주이기 때문에 통으로 넣어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근데 지리 먼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지리가 맛이 좀 더 연하기 때문에 얘는 좀 착해, 맛이. 얘는 좀 나쁜 애라 그 다음 이거 먹을게. 아우, 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쫄깃해. 막 이게 탱탱해요, 또. 라면 우럭도. 너무 쫄깃해. 야, 보통 매운탕 먹을 때는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한번 술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우리. 맛 평가를 위해서. 그렇죠, 맛 평가를 위해서. 아, 술 안 좋아하는데. 와, 맑아지네. 우리 술 먹었나? 술 안 먹었지? 아직 안 먹었지? 한 잔 더 먹어. 예. 술 안 먹은 것 같은데? 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지? 그렇죠. 너무 맑아가지고. 빨간 거. 아, 빨간 거 좋죠. 매운탕은 원래 빨간 맛. 이거 먹어봐야 돼서. 살이랑 딱 떠놓고 준비해. 딱 떠놓고. 그렇죠. 와. 와. 딱 술하고 먹을 때 딱 좋아요. 확실히 칼칼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춧가루 들어갔으니까. 자, 매운탕을 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빗대어서 성격을 얘기해 줄게. 지리는 되게 청순해. 너무 착해. 그래서 늘 먹어도 이거 먹어도, 매운탕 먹어도. 아니, 매일 만나도 좋아. 근데 얘는 되게 까칠해. 까칠한데 뭔가 좀 매력? 매력이 있어, 막. 자꾸 생각나는. 술 먹을 때 생각나는? 그러네. 술 먹을 때 생각나는 그 뭔가가 있어. 성격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매운탕은 밥이죠. 매운탕 술이라고 하지 않았어? 에? 매운탕은 땀인데? 겁나 배고팠을 때 막 때려봤기엔 지리가 최고인 것 같아. 자극적이지 않고. 둘 다 맛있어.
아, 윤구 취향에는 딱 숟가락 들었대. 뭐가 딱 크니까. 매운탕. 요 빨간 뻘건 거. 나도 무조건 먹을 때는 매운탕밖에 안 먹는데 같이 있으니까 요게 손가는데. 뭐야? 여기 손간다며. 넌 멀어서 요 손가. 아. 제 법칙이거든. 늘 가까운 데로 가라. 오, 가라. 네. 오, 심오한데. 조금 멀잖아요. 이거는 한텀 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직방. 어, 심오한데? 원래 매운탕은 머리에 머리. 대가리도 겁나 있거든. 왕대가리, 왕대가리. 자, 대가리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요거 간이에요, 간. 자, 요거 어, 뭐... 여기에 간. 오, 맛있어요 이거. 엄청 부드러워, 그지? 부드러워 진짜. 어. 근데 일반적인 간이 네. 다 그런가 봐, 그지? 얘가 식도예요, 식도. 목구멍. 목구멍을 목구멍으로 넘긴다고? 쫄깃쫄깃해 얘는. 엄청. 순대 꼬리 쪽 부분. 중국어 말하는 순대 꼬리는 끝자락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끝자락 부분. 오씨. 쫄깃쫄깃해. 어, 그러네. 뽈때기 엄청 맛있지 않냐? 뽈때기가 최고죠. 안 먹으면은 매운탕을 안 먹은 거야 이걸로. 근데 나는. 쫄깃쫄깃하잖아. 근데 난 뽈때기 살이랑 요거 지느러미 진짜 맛있어. 어, 여기가 난 제일 좋더라. 여기 부분이 다 살이에요. 대가리 뒤통수. 뒤통수 맞죠? 아, 우리 하나 먹어. 이 머리 막 쪽쪽 빨아먹더라.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살을 찾아서 살을 발라먹는 단계. 어. 뒤통수 살.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 먹다 보면 이렇게 뜯어먹어버리는 거지. 이제. 라면 살이 딱 마지막에 넣어먹는 게 딱 기가 막혀. 클라이막스라 생각하시면 되죠. 오. 이거 마무리 안 하면 매운탕 안 먹은 거죠 이거는. 라면 살이 넣어달라고 할 때 요것 좀 하지 마요. 아니, 하지 마요 아니고. 라면 살이 추가하실 때는 국물 없다고 하지 말고 대가리를 빼세요. 대가리 다 들어가 있는데 얘도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2인용인데 얘가 들어가 3인용이 될 수가 있나? 안 되죠. 머리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라면 살을 넣으시는 겁니다. 지리는 생소해 저는. 어, 지리에는 라면 사리를 잘 안 넣어 원래. 이게 근데 형의 법칙이 있어. 빨간 국물은 라면 사리, 하얀 국물은 칼국수 사리, 아니나 아니면 수제비. 오 수제비 괜찮을 것 어. 같아요. 저만의 법칙입니다. 그냥. 우럭 1kg에 지금 우리 거 두세 마리 올라가지? 지금 1.5kg 정도인데 어, 둘이서 이건 넉넉해. 넘치죠. 이 지리 맛을 한 단어로 정의해봐. 순수함. 윤구네? 순수함. 얘는? 쎄. 뭔가 쎄. 개부? 담백해 그러고 깔끔하면서 담백하고 하지만 미역국 맛을 버릴 수가 없어. 어 미역국 맛. 라면은 꼬들면 그지? 아니 전 익은면이. 아 그래? 이거 포크 좀 갖다 주세요. 저는 이거 궁금해. 한 번도 안 먹어줘 이거. 지리에 면살 있는 거. 순수해. 면까지. 이거 약간 요새 트렌드인데? 굴짬뽕 이런 거 막 깔끔한 거 많이 나오잖아, 아, 라면. 어. 그래서 순수함. 뭐지? 순수함. 무슨 연관이 있지? 매운 걸 잘 못 먹는 내 애들이 있거나 궁금해한다. 그럴 때는 지리를 한 번 정도 보여주고 싶은 정도. 확실히 맛은 있어. 근데 전체적인 걸로 따져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라면까지 다 넣어먹었을 때 코스잖아 코스. 해 먹고 술 한잔 먹으면서 밥 먹고 라면 사리 넣어먹고 취하고 엎질르고 어. 저는 변함이 없어요. 요 뻘건 거 이거는 저한테는 진짜 순수한 맛. 왜냐 제가 너무 워낙 순수해가지고 두뇌미 끓여야 될 때는 하나씩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미역을 넣은 매운탕이 궁금하다면은 여기다 미역을 넣어도 맛있습니다. 어 매운탕 어. 미역 넣어도 맛있어요. 얘 1등 얘 2등. 어차피 어 2등 1등. 어차피는 아니었어. 1등하고 10등 원래 다 이렇게 줘. 2등까지는 줄만해요 얘도. 확실히 깔끔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거 먹고 싶은 날에는 이거 먹어도 괜찮아. 마무리 한 잔 따 먹자. 승리한 매운탕 속. 아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야 근데 그지? 기름기 다 떠오르고. 매운탕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아, 매번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 취향이 맞는 거. 너무 맛있네, 그지? 두 개 다. 솔직히 얘기하면 둘 다 맛있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까지 방풍성 조기마스터 화팅이 윤구였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가 좀 더 바보 같으면 좋겠, 좋겠는데. 에? 그래요. 거기서까지 바보 되면 안 돼. 아, 더워. 촉각이 너무 안 좋아요.
틀린 것 좀 먹지 마. 3초밖에 안 떨어졌어요. 3초.